나만의 굿즈 만들기 9번째 알약 모양 케이스입니다. 두 개의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각각 따로따로 출력해서 이제 조립해서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먼저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X, Z 평면에 스케치를 그려줄 건데요. 선을 이용해서 여기 클릭하면 쭉 이동하면 수직일 때 글리프가 나타나죠. 이 글리프가 나타난 상태에서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면 이렇게 홀을 이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V자를 체크해서 선의 그림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수직의 글리프와 지금 이 수직선과 호가 함께 접합되었다는 글리프도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ESC를 눌러서 스케치를 종료하고요.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끝점과 끝점에서의 전체 길이는 75. 그리고 여기 호의 반지름은 27.5.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지금 요 끝점들을요, 원점의 중심으로 여기 수직과 수평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에 수평 수직을 클릭한 다음에요, 이 끝점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원점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 끝점이 여기 맞게 되면서 수평 되는 거고요. 여기 끝점 클릭, 원점 클릭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7.5. 자, 이렇게 입력하면 스케치 선이 검정색 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로요, 이 선 안쪽으로 선을 또 만들 건데요. 마이너스 1.5. 자, 그 다음에 이 끝점을 선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해서 닫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닫힌 알약에 사용할 윗부분의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스케치를 여기에서 계속 이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윗부분의 이 끝부분. 자, 이 끝부분에 이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선을 이용해서요, 여기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여기 클릭, 자, 이렇게 꺾어서 클릭, 그 다음에 수직을 유지한 채로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쭉 누른 상태로 이동하게 되면 호를 그리게 됩니다. 호. 그래서 여기까지 호 해서 완료. ESC. 자, 이렇게 대충 모양만 잡아서 그린 다음에 치수와 구속 조건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먼저 줄게요. 지금 요 두 선 사이의 거리는 0.5. 그리고 요 선의 길이는 6. 그리고 여기 두 선 사이의 거리도 0.5. 그리고 여기 끝점에서 끝점 사이의 길이 역시 75이고요. 그럼 여기 호의 반지름 27.5. 자, 그 다음에 수직 수평의 조건, 이 끝점 클릭하고 원점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두 선 사이의 거리, 여기의 거리를 27.5. 그러면 검정색 선으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이 선의 안쪽으로 마이너스 1.5 안쪽으로 선을 만들어 주고요.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끝에 열려있는 선들을
선을 이어서 닫아주겠습니다. 클릭,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알약의 윗 케이스와 아래 케이스가 겹쳐지는 부분에 모델링을 조금 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화면을 잘 보이게 확대해서 놓습니다. 요게 알약 위 케이스, 요게 알약 아래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일단 원을 그릴 건데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같은 동심원에서의 원, 원을 일단 두 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원의 지름이죠. 큰 원은 1.8, 그리고 작은 원은 1.5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 위치와 이 선 사이의 거리가 0.1. 그리고 여기 윗선과의 거리는 2.5 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서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회전을 이용해서 상단 케이스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작성에서 회전이죠, 회전. 회전 선택한 다음에요. 여기 윗부분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 원의 안쪽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윗부분만, 바깥쪽에 있는 면만 선택이 되면 되고요. 축은 Z축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60도로 삥 돌면서 알약 케이스의 상단이 완성됩니다. 확인. 자, 스케치를 한번 사용하면 스케치가 자동으로 꺼짐이 됩니다. 스케치를 불러오고요. 자, 그리고 이 본체, 알약 케이스의 본체죠. 윗부분은 잠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하단 케이스도 회전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이번에는 이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래 하단 케이스 부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 부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의 프로파일이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축으로 Z축을 선택해 줍니다. 역시나 360도로 삥 돌리면 됩니다. 세 번째 확인해 주면 됩니다. 스케치는 다 사용했기 때문에요. 눈을 꺼주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 하단 케이스에 지금 요렇게 출력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너무 뻑뻑하게 껴졌다 빠졌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홈을 좀 파주려고 합니다. 스케치 작성을 선택하고요. 여기 X, Z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일단 대충 그린 다음에 여기 치수를 입력해서 위치를 잡아줄게요. 전체 길이는 3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 전체 세로 길이는 6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왼쪽 변과 원점 사이의 거리 반반 둘 거기 때문에 1.5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면과 원점 사이의 높이 0.5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모도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눌러서요. 자, 돌출을 선택해서 이 부분에 이제 하단 케이스에 구멍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쭉 꺼내면 여기 턱 부분이죠. 턱 부분을 중간중간 잘라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홈 하나를 일단 잘라내기로 확인해서 만들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만든 거를 여러 개 반복하려고 하는데요. 패턴에서 원형 패턴을 선택을 하고요. 지금 유형을 피처로 선택한 다음에
우리 가장 마지막에 했던 요 피처, 스케치 요 피처를 선택을 해줍니다. 축은 Z축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반복되는 개수를 총 6개 해서 확인 누르게 되면 중간중간 일정한 간격으로 홈이 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살짝 못다기로 이 안쪽 부분입니다. 여기를 선택을 해서 0.7 해서 살짝 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서포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무난하게 출력이 올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살짝 각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래 알약 케이스도 완성이 됐습니다. 위쪽도 켜서 보면 자, 이렇게 그래서 두 개의 본체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본체들을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본체 1을 각각 메쉬로 저장해서 내보내기 해서 큐라로 불러오면 됩니다.